판단하지 않는 분이 이게 내용이 있냐 그 말씀이죠. 찾아보세요. 본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꼼수 부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. 네. 이분이 코로나로 일단 병원에 가서 격리해가지고 주사 맞았는데 보험금이 안 나온다고. 네, 그래서 저 보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네,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칙은 받을 수 있는 게 맞아요. 자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보험왕입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네. 그래도 뭐 이거 보장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. 네네. 네, 그래서 제가 지금 통화를 할 거예요, 심사자랑. 네. 그래서 통화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. 이게 네. 뭐 보상 가지고는 이제 영양계에서 보상이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. 혼자 막 그렇게 왔습니다. 네, 근데 뭐 이게 솔직히 그 단순하게 영양제나 이런 거는 보상이 안 되는 건 맞아요. 그런데 바뀌었나요 그게요? 아니 원래 단순 영양제나 이건 보상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건 보상이 돼요. 근데 얘들이 요즘에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지급을 안 해주려고 할 거예요. 거의 다 받았는데 요즘에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뭐 시장청 얘기하고 막 헛소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든 통화한 다음에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, 보험 한번 믿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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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 보험 담당자 안태수라고 하는데요. 예, 저 사고 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. 아, 이게 뭐 보상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왜 보상이 안 되는지. 이분이 코로나 경위해가지고 그 주사 맞았는데 뭐 영양제로 뭐 나왔다고 해가지고.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단순 뭐 영양제나 아니면 몸 보신용은 안 되는 건 맞는데 이거 뭐 치료 목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의사가 맞으라서 맞는 건데 그거를 뭐 안 해준다고 하면 이거 너무 억울하죠. 실손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잖아요. 혹시 이분 언제 가입한지 아세요? 실손보험? 2017년도에 가입되셨고요. 네. 저희 영양제는 그 입당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다만 의사 계약이 있으신 부분이시고 저희가 치료 목적으로 보상을 해. 혹시 죄송한데 몇 년 일했어요? 네? 몇 년 일하셨어요? 아, 그 거의 보상 거기서 몇 년 일했냐고요.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2006년도부터 보험일을 했지만 물론 실손보험이 점차점차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늘어난 것 같지만 단순 영양제나 몸보신용은 안 되는데 정확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뭐 급여 비급여 된다 안 된다 이게 약관에 정확히 나와 있나요? 보상하지 않는 손에 이게 내용이 있냐 그 말씀이죠. 근데 이거를 아 저기 아니 그 신하님 지금 얘기하고 제가 다 들었어요. 이제 얘기 좀 하시죠. 네?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보상하지 않는 걸 몸 영양제 이분이 영양제인지 아닌 자기가 영양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? 의사가 맞아야 맞은 것 뿐이지. 맞잖아요. 아니 뭐 그 영양제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? 의사가 맞아서 맞은 거고 그게 요즘에 코로나 지금 뭐 2천만 명 이상 걸린 건데 지금 TV도 나왔지만 근데 이거를 아파가지고 감기 몸살처럼 우유 몸 뭐야 아프니까 당연히 가서 주사 맞은 거지 이게 뭐 영양제에서 보상이 안 된다? 그 실손보험을 누가 가입해요? 급여 비급여 빼고 안 빼는 건 그 여기 보험사에서 솔직히 수락되는 거고 그게 정확히 된다 안 된다 그게 약관이 어디 있어요? 우유 몸 적용이 되고 적용이 안 되고 보상이 된다 안 되고 어디 있냐고 약관에. 찾아보세요. 약관이 뭐가 되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 아시잖아요. 애매모호한 경우. 물론 팔방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건 아닌데 이건 너무 제멋대로 해석하는데요. 제가 보험사에서. 아니 지금 신사장님이 신사님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니까 이게 치료, 이게 질병 목적이에요. 치료 목적이에요. 아니 시약청에도 그거는 아니 그냥 시약청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이거는 제멋대로 한 거지 이거 시약청에 된다는 게 약관 어디 있어요 아니 말도 안 들어가지고 지금 목적으로 한 말씀 자체가 아니 이 의사가 처방받는 거지 여기 보험사가 의사예요? 아니 근데 의사가 그건 의사가 과잉진료 한 거예요 의사가?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여기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방이 아니잖아요. 근데 예방 접종이 아니잖아요. 아프고 나도 다치고 나도 그때 주사 맞은 거잖아요. 네? 예방 접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. 여성들은 코로나 19% 치료 주사제는 아니에요.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뭐 1년째 받아주셨다가 10년째 받아주셨으면은 20% 치료 주사제 이상으로 주사 다행히 치료 주사제 이거 하나만 한 게 아니고요. 여러 가지 의료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나도 같이 이것도 같이 한 거예요. 그러면요 반대로 내가 몸이 해서 비타민이나 이런 데 여한테 맞을 수 있잖아. 그것도 안 나오나요? 나 옆에 다 받았는데? 몸이 후회해가지고? 저희 때 몸이 후회해서 비타민을 받아주셨다. 이런 거는 안 되시고 주사 맞기 이상하시고 말고
예전에 보상이 된, 예전에는 보상이 되는데 같은 약관인데 옛날 보상이 됐다고 요즘에 보상이 안 되는 게 무슨 언론투단한 얘기예요? 약관을 제거드려 해서 그래요? 예전에 이런 다 보상됐어요, 약관에서. 손해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꼼수부리는 거 아니에요, 지금. 신사가 강하게 되니까 보고가 안 되려고 하는 거지. 뭘 신사가 강하게 돼요, 지금. 물론 지금, 지금 신사님 입장은 이해해요. 위에서 까라면 까불 레시피가 있으니까 뭘 힘이 있어요, 솔직하게. 아니면 위에 침략 받거나 아니면 강하게 돼 어필할 테니까, 할 테니까요. 금융단도 민원도 아니면 국민신고에 아니면 어디다요? 네. 저 본부장이에요. 이거 안 주면 뭐 나 지금 기사라도 끌 테니까 요즘 같은 여기 회사 지금도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8만원 되는 사람 그렇지 마. 그렇게 하지 맙시다. 아니 안 줄 거야. 제가 취재하는 거예요? 취재하는 게 아니에요. 올라가는 건데 왜 안 주냐고. 제가 했던 얘기, 또 하잖아요. 지금 했던 얘기 또 하잖아요. 제가 했던 얘기를. 네? 실호 목적으로 지금 의사가 맞아서 받은 걸 이분이 난 맞고 싶어요. 그게 아니라고 이 사람이 이 어려운 영어도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이 그 영향이 뭔지도 모르는데. 네? 네, 오늘 뭐, 이분도 전화와가지고 뭐 얘기하고요. 뭐, 이게 뭐야, 비급여 주사제, 오마프 원패기 주사? 예. 네. 효능이 부합되지 않는 거는, 왜 부합되지 않는, 뭐, 시각전,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. 제발 좀. 보험사에서 안 주려고 지금 꼼수 들고 다 알아요. 저도 그, 저도 유예 그 나는 사람이에요. 제발 좀 말도 되고 좀 어거지 부리지 맙시다. 같은 프로끼리 정말. 네, 지급해 주시고 지금 안 되면 저는 가게 어필할 테니까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. 요즘에 이런 사례들처럼요, 코로나로 인해서 뭐 격리돼가지고 주사제 맞고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런데 저 보호막이 어떻게 뭐 어거지 부린다고 하면 정말 이 영상을 올리면 안 되겠죠. 근데 예전에 몸이 허해서 비타민제나 영양제나 솔직히 많이 보험금을 받았어요. 이런 부분들도 원칙적으로 받는 건 맞아요. 보상하지 않는 손에 영양제나 몸보신은 안 된다고 나왔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보상이 된다고 나왔거든요. 이런 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다 보니까 고객이 그럼 못 받나? 그런데 의사가 해달라고 해서 어떤 소견서도 제출하고 이러면서 불구하고 뭐 식약처에 등재되지 않고 이건 지적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고 어거지 부리는데 약간의 뭐 식약처 내용, 비급여, 급여 내용이 어딨냐고요. 이건 말이 안 되고요. 이 고객님도 2011년에 가입한 사람인데 약간은 그전부터 꾸준히 동일해요. 하지만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뭐 시장청 된다 안 된다 비급여다 급여다 의료보험 조인다 이거는 영양제다 이건 몸보신용이다 이거 치료 목적이 아니다 이러면서 꼼수하니 꼼수를 부린 거죠. 이거 다 걸리면 다 그냥 이겁니다 이거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.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놓친 부분들 제 영상 보시고 보험청구에서 다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 방금 전에 통화했고요. 일단 얘들이 뭐 식약처 얘기하면서 이거는 뭐 영양제다 뭐 보험금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아니 2011년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이거는 약관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제가 보험을 많이 받았고 의사소견서나 이거 치료 목적인데 이거 왜 보험을 못 주냐 이랬다고 시약청 얘기하면서 급여 비급여 얘기하면서 결론이 꼼수 드리는 거예요. 제가 아 이거는 나도 예전에 받았고 강하게 안 주면 나는 어필할 거다. 그리고 뭐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신고나 뭐 여기저기 클레임을 걸 거다. 그 좀 이따 뭐 팀장한테 통화해서 전화 주기로 했어요. 근데 팀장한테 전화 준다고 이번 한 번만큼은 뭐 제가 이렇게 또 넘어갈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근데 목적이 다 못 준다 하면 사업처럼 그게 적용되고 한 번만 좀 맞지 않을까요? 그렇게 하는데 그걸 뭐 일회성으로 그게 얘기할 텐데 그 절대 뭐 일회성 동의서를 뭐 써달라고 할 텐데 절대 써주지 마세요. 써주지 마시고 뭐 8만원 솔직히 뭐 그래도 뭐 정돈이 아니니까. 그런데 이거는 원래 그 몸이 허해서 뭐 이렇게 연한대로 맞잖아요 저희가. 그런 거 다 보상이 돼야 되거든요. 보상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 손해율이 높으니까 뭐 이거는 비급여고 이거 시약처에 등재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겠죠? 아니 그럼 의사가 과잉진료 한 겁니까? 아니면은 뭐 고객이 영양제 이거 코로나 이거 용어도 어려운데 이거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알고 맞냐고. 어? 건강 뭐 건강식품처럼 영양제처럼 맞는 게 아니고 의사가 맞으라고 해서 맞는 거지. 제가 그렇게 어필했거든요. 그래서 이따가 전화 온다고 했는데 거의 보상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런 식으로 친하게 전화 온다고 보험금 준다는 뜻이에요. 얘네들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. 네.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. 그리고 저도 이런 컨텐츠 제가 유튜브 영상에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단은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 못 받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제가 올려가지고 보험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좀 많이 오픈해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희망이 안 가서 사전에 하면 할 소식 그때 남들 많았는데 이게 나온 것도 놀랐어요 사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금 나올 거예요. 일단 통화해서 나올 거고 뭐 2-3일 안에 안 나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. 제가 전화해서 진짜 박살내서 어떻게든 받아드릴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
네, 결론적으로는 지급이 될 거예요. 예, 지급이 될 거고, 일단 제가 뭐 어거지 부린 게 아니고,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, 얘네들이 뭐 급여, 비급여, 뭐 시간적 얘기하면서, 뭐 이렇게 이거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했다. 말도 안 되는, 같은 소리 하는데,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영상 보신 많은 분들,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된 것도 억울한데, 주사 맞아서 맞은 건데, 이게 예방 접종이 아니고 치료 목적으로 한 건데, 보험금을 안 준다는 분, 절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보험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